안녕하세요. 중등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혹시 교육학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임용 수험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학입니다. 전공을 준비하기도 벅찬데 20%의 비중치고는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한 교육학. 이러한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출제될지 모르는 막연함과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수험 과목으로서 교육학은 대학 수업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겨내고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내용 암기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등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교육학에서 바로 10점대 후반대의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임용 수험생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자 바로 싹쓸이 모의고사를 집필하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임용 시험 한 번이라도 준비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전 문제로 훈련을 해야 될것 같아서 9월부터 11월 모의고사 강의를 신청했는데 정작 들어보니까 해설을 그냥 읊어주는 강의에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모의고사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의고사 자료를 보자니 코로나 시대로 교육이 급변했는데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아니라면 내가 최신 경향이나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쭉쭉 뽑아서 바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싹쓸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최근에는 교육학계에서 그리고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가 이슈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가 쟁점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학계와 현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계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싹쓸이를 집필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출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들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현직 교사로서 또 연구자로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현장에서 뜨거운 이슈를 반영한 문제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빈출제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한 주제가 물어보는 요소만 달리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겁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면서도 또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나 효과적일 수 있는 교육학 이론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빈출되는 주제를 방향성을 달리해서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싹쓸이 모의고사는 총 25회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각 회차에 어떠한 이론들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각 회차별 문제들은 기출과 최대한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해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문제별로 답안지를 포함했는데요. 따로 답안 작성용 노트나 종이를 준비할 필요 없이 책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시 답안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1초도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이 논술은 화려한 논술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직 채점을 위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답안을 요구할 뿐입니다. 시험의 형식적인 부분이 무려 5점이나 차지하는데 이를 놓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실수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싹쓸이는 답안을 작성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분들이 교육학 논술 양식에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자들이 시험장에서 교육학 논술 답안을 작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채점 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 체계적인 독학과 실전 연습이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학 관련 이론들을 쉬운 것부터 최신 이론들까지 출제 포인트와 관련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든 싹쓸이 모의고사가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벤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스터디원들이 모두 저희 책을 구매해 주시고 각 책의 사진과 주문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5팀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저희 책을 구매하셨다는 인증과 리뷰를 임용 관련 카페 및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를 캡처해서 링크 및 책 주문번호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2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싹쓸이 모의고사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판매 구수가 1000권을 넘어가게 된다면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감사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저희 책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싹쓸이 모의고사와 함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